몇 분 정도로 예상하고 찍는 거? 그런 거 없어. 편집하는 대로 되시는 거지. 지금 찍고 있는 거? 어. 탄산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빅데디예요. 아,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유아교사 2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유아교사를 하면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하루 일과는 어떻게 해요? 네, 하루 일과는요, 우선 저희 원인의 이거 엄마다 아마 상황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저희 원은 어쨌든 7시에 오프닝을 해요. 7시에 오프닝을 한 사람은 3시 반에 끝나고, 뭐 그 사이로 밤마다 상황이 달라서 뭐 8시, 그 다음 사람은 8시에 오는 반도 있고, 뭐 8시 15분에 오는 반도 있고, 뭐 아무튼 클로징 시프트는 9시에 출근을 해서 5시 반에 퇴근하게 됩니다. 여기서 8시간 근무인데 왜 8시간 반을 근무해야 하나 궁금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저희는 8시간을 일하고 30분은 언페이드로 쉬는 시간이 있어요. 브레이크타임인데 보통 이거는 원마다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7시 반 일하고 30분을 페이드로 해서 8시간 총 일하는 페이를 다 받고 브레이크타임을 주는 곳도 있고, 뭐 8시간 일하고 1시간을 언페이드로 주는 원도 있고, 그런 식으로 원마다 조금씩 상황이 하루 일과는요, 7시에 이제 오프닝이라면 7시에 출근을 해요. 그러면은 먼저 액티비티를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뭐 애들과 함께 할 아트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지? 몬테소리. 몬테소리를 기반으로 한 데이케어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센서리 활동에 초점을 많이 맞춰서 보통 센서리 활동 하나, 그리고 뭐 프로그램 소리. 뭐야? 문제 해결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나 준비, 한 두 개 정도 준비를 합니다. 뭐 말은 거창하지만 그냥 퍼즐이나 퍼즐이나 아이들의 이렇게, 아니면 사고력을 키우는 그런 거. 네, 사고력 혹은 그런 주제력? 이제 한글이 기억이 안 나. 큰일 났어. 아, 눈과 손의 협업력을 협업력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소근형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아이들이 저희 방 같은 경우에 한 8시부터 등원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이제 쫙 세팅을 해놓고 환경을 준비해놓고, 이제 아이들이 오기 시작하면 막, 또 저희 방에 인펀트라서 애들이 낮잠을 두 번 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한 8시 반쯤에 첫 번째 타임으로 낮잠을 자러 들어가는 아이들이 몇 명 있고요. 인펀트가? 네. 몇 개월까지? 아, 인펀트는 18개월 정도까지 인펀트라고 합니다. 저희 원은 10개월부터 다닐 수 있어요. 10개월부터 18개월까지 인펀트. 근데 뭐 좀 가정 데이케어라든지 그런 소규모 데이케어에서는 좀 더 빠른 원령의 아이들도 받는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자유놀이 시간을 갖습니다. 우선 간식을 먹고 자유놀이를 하고, 그 다음에 한 9시 45분쯤에 바깥 활동을 나가요.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하루에 두 번씩 1시간 가까이 바깥 활동을 하는 게 의무화되어 있어요. 뭐 한국도 요즘에는 그렇지만 각 시간마다? 매 타임만 1시간? 네? 무슨 말이에요 그게? 두 번 나는데? 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합쳐서 토탈 1시간이야? 아니면? 아, 합쳐서 2시간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45분? 매 타임마다 1시간 가까이? 네, 근데 저도 법적으로 몇 분인지 몇 분 이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 놀이를 갔다 오면 뭐 서클 타임을 한다든지. 바깥 놀이에서는 네. 뭐예요? 바깥 놀이요? 바깥 놀이에서는 보통 뛰어놀죠. 뛰어놀고 뭐. 어디서? 아, 저희는 루프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루프탑에 있는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아이들은 보통 놀이를 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왜냐면 저희 원이 그 다운타운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놀이터가 주변에 없어요. 갈 수 있는 놀이터가. 그래서 루프탑에 있는
한국식 그런 그 우레탄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걸 깔아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볼 수 있게. 네, 요즘 같은 코로나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는 항상 이게 불만이었는데 장점이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외부로부터 이렇게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것 그럼 같아요. 그럼 지금 다른 데이케어들은 외부 활동을 안 하나요? 저도 다른 데이케어에 대해서 모르겠지만 아마 보통은 작게라도 이렇게 플레이그라운드가 회사 다 폐쇄됐잖아요. 플레이그라운드가 아니 그러니까 원 안에 자체로 있기 때문에 아마 크게 문제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창고 같은 게 있어서 창고에서 뭐 그날 활동 플랜에 따라서 공을 꺼내준다든지 아니면 뭐 바이크를 꺼내준다든지 뭐 비눗방울도 안 있고요. 아니면 아이들이 뭐 밟고 다닐 수 있는 스태퍼라든지 한국에서 뭐 폰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아이들이 나갈 폰 네 여기서는 다른 이름인데 그 다른 이름으로 아무튼 그런 다양한 신체 활동을 합니다. 갔다 와서는 이제 한 11시 45분쯤에 11시 15분쯤에 점심을 먹어요. 점심을 먹고 좀 아이들이 이제 금방 할 수 있게 뭐 책을 읽어주고 간단하게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좀 조용한 정적인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12시 반에 이제 낮잠을 잡니다. 보통 한국에서 어린이집에서 이런 시간이 되게 바쁜 시간인데요. 엄마다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저희 원은 굉장히 좀 그래서 쉴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면서 한 명은 밖에서 활동을 그 다음 오후 활동을 준비하고 나머지 둘은 이제 맨룸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항상 그 맨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맨룸도 따로 이렇게 아이들의 놀이공원과는 다르게 따로 있어야 돼요.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네. 영어만 자꾸 생각나가지고. 세퍼레이트 뭐 이런 거 써도 돼요?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서 제가 원래 쓰는 영어가 영어를 보니까 자꾸 영어만 생각나요. 괜찮아요. 네. 아무튼 안에서 아주 노래를 빵빵하게 랩룸 안에서? 네. 화이트 노이즈 텍사스 소음을 좀 틀어놓고 최대한 어둡게 까만색 종이를 다 발라놓고 아이들이 잠을 푹 잘 수 있게 도와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체크리스트도 있어요. 뭐 아이들 이렇게 심장 소리도 들어봐야 되고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동안 네 안전할 수 있게 그런 여기는 아이들 안전에 관한 그런 룰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는 한 번씩 해요? 낮잠 잔 후에는 뭘 하나요? 네, 한 2시 반까지 자요. 많이 자죠. 2시 반까지 자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각반에 한 3명 정도밖에 아이들이 안 와요. 그래서 3시까지도 자고 3시 반까지도 자고 밤에 잘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다음에 일어나면은 간식 시간이에요. 그래서 간식을 간단히 먹고 아이들이 배고파해요. 왜냐면 그렇게 한 번에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먹고 기저귀 가는 거 되게 많은데 하루에 세 번 기저귀를 갈아요. 그래서 한 바카놀이 가기 전에 오전에 한 번 갈고 잠자기 전에 한 번 갈고 낮잠 자고 나면 한 번 갈아요. 그렇게 세 번을 가는데 저희 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가지고 태블릿에 다 체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얘가 한 번 똥 쌌고 한 번 오줌 쌌고 뭐 밥은 얼마나 먹었고 뭐 분유는 얼마나 먹었고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왜냐면 저희는 약간 뭐죠? 프랜차이즈라서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들은 뭐 부모님과 이렇게 노트에다가 이렇게 작성하는 손으로 자필로 작성하는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또 자유놀이를 합니다. 약간놀이는 언제 나올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간식을 먹고 다 먹을 때까지 다른 아이들은 자유놀이를 하고 이제 아이들이 전부 다 먹으면 이제 그때서 밥 놀이를 하고
낮잠 자고 자유 놀이를 하면서 간식을 먹고 밥 먹으면 바깥 놀이를 하고. 그쵸. 네. 근데 오후에는 보통 4시 반쯤이면 부모님들이 오기 시작하세요. 왜냐면 저희는 인펀트가 아니라 애들이 어리기도 하고 그냥 3시 반부터 5시 전까지는 다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바깥 놀이를 나가면 애들이 옷을 다 입혀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밥을 직접 오시면 이제 아이들을 바로 픽업해 가시면 하루 일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클로징 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다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소독하는 거 뿌리고 세니타이저 섞어서? 네, 세니타이저 뿌리죠. 세니타이저 뿌리고 그리고 뭐 그런 런드리 같은 세탁물들 정리하고 그러고 이제 집에 가게 됩니다. 끝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지금까지 유아 데이케어의 하루 일과 활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댓글로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모아서 그걸로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전달해드리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